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의 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페이드가 뭔지 아시죠? 페이드. 왼쪽으로 쫙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와서 원하는 지점에 떨굴 수 있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샷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김성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레슨을 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정확하게 그걸 다 해석을 하셔가지고 글로 남겨주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 페이드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페이드를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샷을 하게 되면 샷을 정확히 날릴 수가 있겠군요 라는 내용의 질문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페이드에 대해서 꼭 쳐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그걸 쳐야 되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페이드샷을 제가 한번 쳐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드샷은 뭐 센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샷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탄도도 좀 높고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약간 조준을 하고 왼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무래도 내 스윙 방향과 역방향으로 스핀이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많이 구르지 않아요. 그리고 높게 뜨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떨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런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 샷을 구사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드로우를 보겠습니다. 드로우는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샷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서는 방법도 있지만 똑바로 서서 우측으로 밀어치는 그런 형태를 취하죠. 그래서 센터 쪽으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굴러서도 왼쪽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패턴의 샷을 드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드라는 건 아무래도 스윙 방향을 한번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휘두르는 방향대로 공이 날아갈 때는 아무래도 드로우가 순방향이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핀 패턴도 드로우는 이렇게 탑스핀 비슷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의 스핀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스핀량이 적기 때문에 이 바람 저항도 적고 어느 정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죠. 왜냐하면 뭐 스핀이 아예 없다는 문제가 되지만 페이드나 아니면 슬라이스 그런 형태 뜨는 볼보다는 스핀이 적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좋아요. 그리고 떨어져서도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드는 이러한 스윙과 반대되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많이 구르려는 성질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쳐야 하는 구질은 뭘까요? 페이드라는 걸 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해요. 우리 회원님의 전형적인 구질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페이드입니다. 그럼 저는 딱 퀘스천 마크를 찍거나 아니면 뭐 짐작을 하죠. 과연 알고 치는 페이드일까? 아니면 치다 보니까 우측으로 가니까 그걸 페이드라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 탑 프로 선수들이 페이드를 칠 때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PGA 투어를 그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린을 엄청나게 수개월 전부터 엄청 누르기 시작을 해요. 누르고 잔디도 깎고 또 누르고 해서 굉장히 다져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쿠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푹신푹신한 느낌이 아니라 딱딱하죠. 그럼 공이 떨어지면 뭐 아예 돌판처럼 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플레이하는 그린보다 많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맞고 튀어나가는. 그런데 에이 아니던데, 선수들 보면 막 딱 핀 옆에 서가지고 딱딱 쓰던데 막 쫙 땡길 수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런데 선수들 탄도를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선수들은요 무지무지 높게 공을 쳐요. 왜? 쭉 올려서 탄도를 올린 다음에 떨어지는 힘으로 그린에 가급적 멈추게끔 하려는 그런 탄도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페이드는 오히려 스핀까지 컨트롤하면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돌려치면 좀 더 심하게 훅성으로 쳐보면 스윙도 크지 않아도 이렇게 큰 스윙을 하지 않아도 약간 구르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16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편한 스윙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탄도는 물론 낮지만, 그런데 페이드는 뭐 비슷한 힘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되게 건성으로 여기서 비슷한 힘으로 친다고 하면 거리 차를 한번 보자고요. 뭐 각은 대체로 잘 만들어졌죠. 한 135m, 그러니까 거의 한 25m까지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파워 페이드라는 걸 치면 그게 덜 하긴 한데 대신에 정확히 내가 떨구고자 하는 쪽에 세우기가 좋아요. 그럼 과연 페이드가 여러분의 옵션일까요?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린이 너무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데가 딱딱해서 그리고 스핀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데여서 나는 높게 쳐야 되고 공을 좀 세우는 샷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드를 과연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드로우를 갖다가 조금씩 높게 치는 거 제가 날날샷 알려드렸잖아요.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날 올라가서 조금 더 가지고 내려오는 아까는 되게 낮은 탄도였는데 제가 툭 때리면서 높은 탄도로 한번 쳐볼게요. 드로우를 여기에서 그것도 마찬가지 어떠한 셋업 조치도 안 해요. 치는 방식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보다 높은 탄도로 칠 수가 있어요. 뭘로? 날 게임을 한 거예요. 날 게임으로. 그럼 이 공은 많이 구르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그린에서 떨어지면 서요. 서는데 물론 PGA 투어가 열리는 데에서는 안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그런 골프장들은 여러분들이 골프장 사장이에요. 아니면 코스 관리자예요. 그러면 맨날 그린을 누르고 딱딱하게 하면 흙이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그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꽉 껴 있으면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걔들도. 그러면 나중에는 그린이 썩어요. 그래서 일반 시합 코스보다는 자주 그린 관리를 잘하는 데는 자주 구멍도 뚫고, 그러니까 에어리피케이션을 하고 거기다 모래도 채워놓고 그 흙이 그린이 숨을 좀 쉴 수 있게끔 자주 그런 조치를 취해주거든요. 뭐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4번씩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데가 그린이 딱딱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딱딱한 데는 관리 안 하는 데가 딱딱한 거죠. 그래서 페이드를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옵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거리도 덜 나가고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혹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나는 7번 아이언 치기만 하면 200m가 나가가지고요. 너무 멀리 가서 한 20m는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줄일 수 있어요. 그냥 20m 줄이는 방법, 페이드를 치면 줄죠. 그리고 더 높게 칠 수도 있고 그린에 세우기도 좋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 7번 아이언 쳤는데 한 130m 막 남자 기준으로 140 그 정도 나가가지고 막 맨날 거리 한 20m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이 페이드를 친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저 46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많은 분들이 뭐 페이드를 친다? 정말? 걷다가 스틸샤프트까지? 그것도 S200? 아,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드로우 치세요. 그냥 드로우 치세요. 드로우 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드로우는 뭐예요? 여기에서 날. 그래서 날을 팍 덮으면 공이 왼쪽으로 감기겠죠. 제가 좀 감기는 샷 쳐볼게요. 감기는 샷. 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기잖아요. 왜냐면 이쪽 날에서 이쪽 날을 굉장히 빨리 감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늦게 감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촥 잘 감아가지고 왼쪽으로 탁 드로우 아니면 훅성으로 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고 늦게 감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늦게? 모르고 늦게 감았어. 자, 갔다가 늦게 감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까 거보다 훨씬 덜 돌죠? 그럼 이거보다 더 늦게 감으면 공이 우측으로 살살살 밀리겠죠? 자, 보세요. 이번엔 좀 약간 과하게 쳐볼게요. 똑같은 스윙하고 늦게, 확실히 늦게 했어요. 그럼 우측으로 밀리죠? 늦게 감았으니까. 늦게 난을 만들었으니까, 팔로우스로 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왼쪽을 보고 이렇게 치면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워 페이드예요. 컷 페이드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한번 주제를 잡고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페이드를 빙자한 글쎄 이거를 그 실전용 샷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비실용적인 샷입니다. 컷 페이드는. 그래서 파워 페이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손을 빡 덮는데 모르고 늦게 덮었어요. 그때 공이 가다가 우측으로 도는 거. 그럴 때가 진짜 파워 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드로우하고 10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페이드를 치는 건 좋은 옵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드를 치면 대체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 여러분들 훈련이 정말 많이 되지 않으면 거리가 진짜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나는
뭐 블루티에서 쳐야 되는데 친구들이 화이트에서 치자고 그래가지고 난 거리가 차고 넘쳐. 아직도 여분의 거리가 많이 있어. 그런 분들은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그 페이드를 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팔로우스를 보셔야 돼요. 백스윙을 가고 쭉, 자 이제 지금부터 슬로우 모션 갑니다. 이렇게 해서 백스윙 갔죠? 간 상태에서 쫙 내려가요. 날로 내려와야 돼요. 날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도 날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레깅하고 다 딜레이팅이 되죠. 그 다음 날로 내려와야 돼요. 치킨 게임 빵 쳤을 때 여기서 바로 윗날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럴 때 제 스윙 궤도와 이 날을 일치시켰을 때, 스윙 궤도와 날을 일치시켰을 때 얘는 스트레이트나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나 드로우성 구질이에요. 그럼 다시 백 쫙 내려가요. 계속 날로 가져온다는 느낌. 얘는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도 날이니까. 자, 계속 날로 들어왔어요. 힙도 돌고 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만큼까지 들어와야지 스윙 궤도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쭉 돌다가 멈춰버려요. 돌다가 그냥 멈춰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멈춰요. 멈춰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한 스윙이 페이드를 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파워 페이드를 치는 방법이에요. 파워 페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페이드를 치는데 그런 말씀 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야 친구야, 너 기본 구질이 뭐야? 아휴, 나는 완전 페이드지. 이병호이가 알려줬어, 페이드 치는 거. 페이드는 누가 칠 수 있는 거냐면 드로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클럽 페이스를 조절을 하면서 치는 게 페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실전적인 페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치는 페이드는 드로우를 칠 수 있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덜 돌려서 치는 게 페이드예요. 그런데 드로우를 못 쳐요. 어떤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나는 내 구질은 페이드야. 난 드로우는 못 치는데 내 구질은 페이드야. 그거는 페이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골프를 칠 때는 드로우가 치기 되게 쉽습니다. 이 날에 대한 이해만 하면 굉장히 드로우 치기가 쉽거든요. 오히려 훅이 돼서 고민이에요. 근데 드로우를 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덜 돌려서 우측으로 밀리는 원심력을 적절히 이용하는 그러한 타법이 진정한 파워 페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은 드로우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페이드는 나중에 너무 드로우 파워가 좋아서 클럽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는 뭐 페이드 치는 거 또는 파워 페이드 하이 로우 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로우 먼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